안녕하세요. 쉽게 배우는 취미 대금의 대금 강사 조윤영입니다. 두 번째 역시 남하는 게 1, 2, 6번을 맞고 제끼는 거였는데 이거는 통상적으로 정학에서도 많이 하는 운지법이었고요. 지금 제가 첫 번째 했을 때는 1, 2, 4, 5를 맞고 살짝 바깥으로 살짝만 밀어서 제꼈는데요. 이 운지법도 저는 이 오선보에 나오는 창작곡이나 이런 연주를 할 때에는 자주 애용하는 운지법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 운지법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. 이렇게 제끼셔도 상관없습니다. 고에 해당하는 오선보에선 솔이죠. 이렇게 제끼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저는 1, 3, 4, 5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내려왔지만 1, 6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정확하게 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면 이 땡땡이가 있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죠? 여기로 돌아갑니다. 여기로 돌아가서 다시 여기서부터 1, 2, 3, 그 다음에 4, 5, 6, 7까지 한 번 더 연주를 하는 거예요. 피아노라고 해서 여리개라는 의미를 지닌 친구입니다. 자, 그러면 요 그 다음 기준이 되는 포르테의 F 약자를 쓴 이 포르테 친구는 여리개라는 피아노와 반대말로 세게라는 의미예요. 내가 낼 수 있는 김에서 반만 내보내서 처음에 시작을 하고요. 점점점 김을 내보내면서 낼 수 있는 거에서 더해서 끝나는 걸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.